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금전 TG 첫 시간이죠. 그 책은 가지고 계신 책 그 대부분 지금 겉표지가 하얀색이죠. 옛날 건 저기 초록색이거든요. 그 하얀색, 초록색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판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기 뭐요, 그 에디션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 뜻은 오타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하나도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설명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 제가 다 바꿔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좋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에디션을 바꾸면 책을 계속 제가 다시 봐야 되거든요. 또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이 책이 요즘은 이 책 자체에서 잘 안 내고 3년 동안은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 이렇게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다라고 했던 허드스톤 책에서 한 3, 4년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들을 빼가지고. 근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베이스를 다지고 교사로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얘기했던 대로 그 보충 프린트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실러버스 잠깐 먼저 볼게요. 교실이 우리를 쪄 죽일 모양인가 봐요. 덥죠 지금? 아니에요? 자, 실러버스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맨 위에 그 1단계, 2단계에서 school grammar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문법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공 문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문법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고 teachers grammar는 1, 2월에 한번 하고 3, 4월에 다시 한번 하고 이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월에 이 책의 절반을 하고 3, 4월에 나머지 절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바꿀지 어떨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두 달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버거워요. 그러면 한 주에 챕터 두 개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언뜻 보기에는 처음 안 해본 사람 그건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습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챕터 정도를 보통 평균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종합반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5, 6월에는 음운론 강의를 하고요. 단과를. 그 다음에 7, 8월에는 통사론을 강의를 할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세 권은 즉 1, 4월에 있는 TG와 5, 6월, 7, 8월에 있는 영화 이거 단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해서 이제 선택하기로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임용을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책이고 수업을 안 듣더라도 꼭 필히 보셔야 될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왜 어제도 제가 그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냐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이 정도 종합반 정도 한 것 같고 커버가 안 되는데 영어학이 나중에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어쨌든 디자인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강의 개요 뭐 이런 건 열을 읽어보시고 박스 바로 위에 주교재 부교재 있죠? 예, 주교재는 여러분이 그 원서를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있는 거 거기 써 있는 원서들이 임용시험에 출제가 자주 됐던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20년 전에 자주 출제되던 거, 10년 전에 자주 출제되던 거, 그 다음에 요 근래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 다 아우러져 있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살짝 발췌한 원서들까지 합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보충 프린트는 적어도 원서 한 20, 30권 이상의 책에서 30권이 훨씬 넘겠구나. 조금씩 발췌한 거는 다 거기서 임용시험에 필요한 거는 제가 보충 자료로 이렇게 수업에 오면 한 번씩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잘 준비하세요. 4월까지 끝나고 나면 TG 책만한 두께만한 분량이 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하는데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거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진짜 강의 유 선생님이 처음 부탁했을 때 TG부터 수업을 맡겼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루 두세 시간 자고 저 한 8개월 그 정도를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근데 여러분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렸죠. 그죠? 근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공부하고 나서 제가 외우라는 거 외워야 되겠죠. 그걸 안 해요.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잠을 안 자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거 좀 외우라는데 그걸 안 외워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생에 특정 시간은 공부에 미쳐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보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왜 간섭하느냐 하지 마시고 그래야 합격을 해요, 여러분. 대충 대충 해보고 그 한 1, 2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예,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 잔소리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시간을 다 세이브하고 제가 이제 제가 드리는 그 수업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가는 게 1주부터 8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리고 요번에는 저기 우리 2월 달에 구정이 있죠. 근데 구정 시작하는 첫날이 아마 금요일일걸요? 그날 수업해요. 왜냐면 수업 일수가 날짜가 안 나와서 유 선생님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날 수업하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명절이 없어요, 보통. 이게 수업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챕터 4번, 7번, 9번, 10번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안 하는 챕터는 제가 이따가 목차에서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건 임용시험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거고 5주, 6주에는 챕터 12가 왜 두 번이냐면은 한 주는 adjective가 한 주는 adverbs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13이 들어가야 되는데 13 없고 15로 건너뛰고 그 밑에 2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냐면 13은 대명사에 관한 건데 대명사는 통사론에 바인딩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1, 2월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1, 2월에 우리가 그 지나고 3월에 이제 종합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그 수업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반에서 바인딩 디어리를 통사론에서 한번 배우고 TG에서 3, 4월에 가면은 바인딩에 관한 것을 또 보충자료로 또 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려운 개념은 종합반하고 단과 수업을 거쳐서 1년에 한 4번에서 5번 그 개념을 계속 반복하게끔 그렇게 해서 시간 그 이렇게 좀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 그냥 복습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단과 수업만 지금 듣고 계신 분? 요것만.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양해를 구할 게 뭐냐면 TG 수업을 하다 보면 종합반에서 제가 통사론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이 멘트 해야 돼요. 거꾸로 종합반 수업에 가서는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TG 수업에서 제가 이런 것도 문법에서 얘기했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합반만 들으신 분은 단과 수업 듣게 하려고 선생님이 강의를 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 그거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같이 해서 연결해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이 거의 인간색깔 대부분인데 그거를 언급을 하고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TG 들어갈 텐데 앞에 목차 잠깐 보시면 론 커먼은 제가 일리노이 그 어바나 샴페인에 있을 때 거기 이 교수예요. 꽤 유명한 교수고 그 외형 모습은 혹시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아 거기에 귀여운 캐릭터 말고 가가멜 있죠? 싱크로율 100%.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뭐 거의 웃지도 않아요. 웃을 때는 이상한 숙제 내놓고 풀어와 그러고 씩 웃고 나가요. 거의 악마 수준이에요. 근데 하여튼 대단한 실력을 갖추신 분이고, 어쨌든 나중에 또 얘기하고, 목차에 introduction 뭐 거기 챕터 1에 있는 것들 가볍게 보시고, 이 grammatical term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중에 영어 원서로 된거 문법책을 많이 안 읽어보거나 그래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죠. 필히 챕터 2는 여러분이 읽어오셔야 돼요. 물론 제가 수업 중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한번 정도 읽어두는 것이 수업을 들을 때더 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챕터 3는 뭐안 해도 돼요. 예, 근데 뭐 그냥 가볍게, 어쨌든 1, 2, 3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특히 2는 조금 한번 봐두실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챕터 4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퀘스천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시험에 낼건 없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체크를 할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챕터 5부터 오늘 시작인데, 뒷페이지에 그 다음에 챕터 6, imperative,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한 번은 읽어둬라. 한 번은. 왜? 그안 하는 챕터에서 아주 기본적인 쉬운 것을 내기도 해요. 관사 부분에 같은 데서 그런 걸 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읽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챕터 5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자, 제가 수업마다 이런 걸 써드릴 겁니다. 단과 수업들은 이제 TG나 의문론이나 통설화 같은 거. 원서이기 때문에 각 챕터에서 임용 시험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포인트예요. 즉,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제가 칠판에 써드리는 그 포인트는 머릿속에 싹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내기쉬는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에 그 까먹은 게 있네. 자기가 문법 실력이 약하신 분 있죠? 그러면 이 TG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통사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버거워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은 이해했지만 문제가 안 풀리고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유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일반 영어 있죠? 예, 그 모든 걸 아우러서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책을 꼭 공부를 하실 거. 이 수업 들으면서 같이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형용사 나간다. 그럼 전주에 TG는 예습 필요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제 모든 수업은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법책을 따로 보시는 분은 니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법책에 얘만 따로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은 그런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문법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TG 그 나가는 진도를 보면서 그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사 부분 간다. 그러면 동사 파트를 좀 읽고 온다든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문법책에 이렇게 문제 많이 푸는 식으로 설명 거의 없는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최대한 많이 돼 있는 걸 찾으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주 옛날 책, 무슨 성문 종합 영어든 아니면은 맨투맨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꽤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는 TG 수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사이에 중간 갭이 있죠, 전공자들한테. 그 부분에 관한 책을 써서 강의를 해달라. 아주 자기들 마음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책 쓰는 게?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자꾸 점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내용 갖고 기본을 잡아주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책을 꼭 같이 읽어둘 것. 알겠습니까? 예, 그래야 빨리 실력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88페이지에 negation 들어가는데, 거기 introduction 거기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 거기 verbal negation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칠판에다가
이 책의 분류에 관해서 제가 노트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어디 빈 종이에다가 이건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거는 Teacher's Grammar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전체 개괄을 잡아주는 챕터들이 있어요. 어떤 챕터들? 그냥 읽으면 막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거, 이해하기 힘든 거. 그러면 전체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보면 부정이라는 그 negation에 대해서 영어는 verbal negation, non-verbal neg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를 부부정을 하는 문장이 있고 non-verbal negation은 동사가 아닌 부분을 부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 verbal 중에는 primary negation, secondary. non-verbal은 negative words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affix, 접사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잡힙니다. 아래 있는 negation에 대해서 또 이렇게 closal, subclosal 구분된 거는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허드스톤이라는 책에서 구분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TG에 없겠죠.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보충 프린트에 있어요. 이따가 요거는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89페이지에 그 4번 데이터 밑에 verbal negation 찾아 보이시죠? 예, 거기요. 거기서 두 줄 내려가서 그 다음 지나갈 것이 primary verb neg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부정이라는 거야. 1차 부정이라는 게 뭐냐?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 5번 A. My cousins are staying on the line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긍정문이죠? 그러면 그 옆에 B, 아, 그 옆에 negative A에 My cousins are not staying 줄그시고 not 동그라미 이렇게 동사를 부정하는 것을 primary negation 1차 부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5번 데이터 밑에 1번 sentence with auxiliary verbs 이렇게 돼 있죠? 예, 조동사와 관련한 특징들 이런 거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 안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집에서 복습할 때 읽은 부분은 주로 수업하는 내용들이지만 아닌 부분은 복습할 때 한 번은 정독을 해두신다. 그 다음 나중에 두 번, 세 번 복습할 때는 가급적 제가 수업 중에 다뤘던 부분이 있죠. 예,
체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1년에 TG 체크하고 제가 드린 보충 프린트 최소 3번 정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3번이라는 거 1, 4월 과정 중에 매주 한 번씩 복습하는 거 한 번 포함. 그 다음 5, 6월, 뭐 7월 뭐 자기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난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텀으로 돌리겠다. 두 달 텀으로 돌리겠다. 어떤 사람 4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자꾸 하셔야 왜 그러냐면 외웠다고 하지만 아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안 해온다라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외우긴 했는데 그냥 또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Anyway, 요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뭐 조동사 특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거 데이터, affirmative가 긍정문을 얘기하는데, he's working. 그러면 negative, he is not working. 조동사 옆에 not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ontracted not은 he isn't working. 조동사하고는 축약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밑에 has been 같은 것은 hasn't been 됐습니까? 그럼 is 비동사를 왜 조동사라고 하지? 진행형을 만드는 is 비동사는 조동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나중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면 뭔가 문제품도 있어서 통사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으라는 chapter 2 grammar 그 부분 읽어보시고 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뭐 그 바사트 수업 그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거 있죠. 종합반에서 그 안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인이 어딘가가 이렇게 조금씩 비어 있는 것이 1년 내내 전체 수업을 통해서 어디를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 그때 이제 그 맞춰서 제가 커버를 다 해놨어요. 다 아주 제가 기본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설명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하고 오셨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모두 저한테 다 해달라. 그건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Anyway,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우리는 뒤로 넘어가세요. 90페이지. 여러분은 3번, 4번 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5번 tag question이에요. 그게 요거예요. 지금 2번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이명 핵심 포인트예요. tag question이 옛날에 2002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2002년도에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를 보고 가죠. tag question이 5번 바로 밑에 opposite polarity tag questions underline 반대 polarity는 극성입니다. 극성. 극성이 긍정 플러스 부정 마이너스 그거를 극성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예, 극성이 반대인 tag question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tag question 할 때 요겁니다. main clause 주절이 긍정문이면 뒤에 부정의 tag이 와야 돼요. 앞에가 부정문이면 뒤에는 긍정 tag을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opposite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opposite이 아니라 하나 써두세요. opposite 옆에다가 reversed polarity tag question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reverse 반대로 바뀌는 거 이해하셨죠? 이제 문법도 그렇고 통사론도 그렇고 수업을 듣다 보면 원서에 나와 있는 용어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같이 알아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문에 opposite로 나올지 reverse로 나올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이건 이 학자가 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체크해서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봐두시고 질문 읽을 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Anyway, 그 다음에 tag question 붙이는 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tag에다가 붙일 때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tag에 붙일 때 1. 앞에 있는 주절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해요? 카피해서 그거를 뭐라고요? 대명사로 바꿔 쓰는 거예요. 앞에 John이 있었으면 그건 뒤에 tag person의 he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조동사가 주절에 조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조동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조동사가 없고 일반 동사로 되어 있으면 뭘로 해야 돼요? do support 두 동사를 가지고 와서 시제에 맞춰서 does나 did나 이런 걸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법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번에
He likes football. 앞에가 긍정문, 뒤에 그런 부정택을 붙여야 되는데 앞에 likes라고 일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동사를 가져와서 does로 바꾸고 그걸 부정으로 해서 doesn't, 그 다음에 앞에 주어, 대명사 있으면 그대로 he.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른쪽에 negative는 he doesn't like football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어떻게요? Does he?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밑에 조동사에 있는 것들은 그걸 다 이용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보충 프린트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거기 기출문제 200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 중 비문법적인 문장을 찾아서 그 번호를 쓰고 그 문장들이 왜 비문법적인 이유를 문법적인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고 답도 우리말로 썼어요. 일찍 태어날 걸, 그지? 자, 근데 영어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충분히 하면. 자, 근데 문제가 1번 비문 찾으래요. Sharon had been to Boston, hadn't s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인가요? 네. 앞에가 긍정문, 뒤에 부정태. 앞에 had been의 had 동그라미.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가져와 그걸 이용해서 had를 가져오고 hadn't라고 not 붙였고 Sharon은 여자니까 hadn't she.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상 없어요. 2번. Sharon had been to Boston, didn't she? 정문, 비문? 비문. 이유는? 그치. 뒤에가 didn't가 아니라 hadn't가 돼야 되죠. 왜? 앞에 아까 얘기했던 거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그 조동사를 이용해야지 do support라면 틀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우리말로 한 거를 그걸 영어로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쓰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음 3번. Sharon had a dentist examine her son, hadn't s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문제. 틀렸습니다. 왜? 앞에 head가 있지만 앞에 3번의 head 동그라미 이거는 조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사역동사라는 건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dentist한테 뒤에 examine 하라고 시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예, 일반 동사니까 뒤에 hadn't she가 되면 안 되고 4번처럼 뭐가 돼요? didn't she 이렇게 돼야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럼 tag question은 또 나올 수 있거든. 이거 깊이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tag question이에요. 이따가 오늘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신 분도 있을 텐데 tag question은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중에 다뤄드리는 내용만 하고 딱 치워버리시면 돼요. negation 여러분 이 보충 프린트 되는 거 이 8페이지 9페이지짜리 이거 만드는데 negation에 관한 부분만 읽은 페이지 수로 합치면 500페이지가 넘어요. 8페이지를 뽑는데 근데 negation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의미론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명에 나올 부분 정도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tag question 나오면 이제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우선 다시 이제 저기 티지 그 91페이지 글로 돌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5번 같은 경우는 tag question 방금 보고 나서 보충 프린트 8페이지를 봤죠? 그럼 여러분 그 옆에다 페이지 8 이렇게 메모해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습할 때도 똑같은 수업의 진행 방식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방식으로 복습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그 91페이지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91페이지에. 13번 데이터 밑에. negative 혹은 positive polarity item. 부정 혹은 긍정 극성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1번. MPI 약자로 줄여서 PPI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긍정문에 쓰이는 어떤 아이템이 있고 부정문에만 쓰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14번 Brown brought some friends
some 동그라미 위에 affirmative 긍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문에는 some을 써야 됩니다. 그럼 부정문에는 상응하는 걸 알아야죠. negative 부정문에 Ron didn't bring any friends, any 동그라미 이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직 깊이 있게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마어마하게들 틀릴 거예요. 왜? TG에서 가르쳐주고 나중에 모국어 시험을 내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그 다음, 그러면 15번에 보시면 She doesn't have any money. 정문인 거는 doesn't, 부정문이니까 any 써는 게 맞습니다. B에 She has any money 이러면 틀립니다. 영어에서. 왜? 긍정문이니까 any를 썼기 때문에 틀립니다. 15번 밑에 Words such as any, which normally 동그라미, normally 동그라미, occur only in negative statement. Any는 보통 부정 진술문에만 쓰입니다. But themselves not negative. 그러나 그게 부정문에 쓰인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부정어는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부정어는 아니라고, 부정문에 쓰인다고 했어. 그거를 called negative polarity items, 약자로 MPI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normal은 이렇게 돼 있죠. any가 부정문에만 주로 쓰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any가 긍정문에도 쓰입니까? any가 쓰입니다. 어떤 경우? any student can do it. 이렇게 하면 어떤 소년, 어떤 학생이라도,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긍정문에서도 an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두 가지 큰 문제가, 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any가 부정문에 쓰이지 않고 다른 데도 쓰이는 걸 아세요? 했을 때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는데? 예, 그 안 떠오르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이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당황해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중고등학교 문법이 그게 안 되나? 예. 여러분 중에 거의 95% 이상 학교에서 교육 방식이 전공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부 방법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독해 공부하는 거. 독해. 수능 공부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임용 공부하시면은 실력 절대로 안 늡니다. 뭐? 중고등학교 대체로 이렇게 하죠. 특히 수능 지문을 하면. 문제 읽고 객관식 여기 있잖아요. 뭐 주제 찾아라, 뭐 해라. 슥 읽고 답 찾았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면 다시 안 뽑힌다, 대부분. 이 안에 뭐가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 모르는 단어를 뒤에 해설 부분에 그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나는 그거를 매번 그러면 꼭 사전을 찾아봤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 손들어 표시해 보세요. 예, 많지 않잖아요, 지금. 10%가 채 안 돼요. 10%가 채 그게 딱 맞는 비율이에요. 지금처럼 손을 드는 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 너무 심하게 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혼자 스스로가 해결하고 공부할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답 찾고 선생도 그냥 해설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 있어요. 기본으로 다 찾아야 돼요, 사전에. 그럼 이제 임용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단어 찾았으면 거기에 발음 끼워도 봐야 돼요. 음운론 때문에. 그 다음에 뜻도 다 봐야 돼요. 적어도 10개의 뜻이 있으면 3, 4번까지는 다 봐줘야 돼요. 뜻도.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 그리고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왜 그런가? 구문 때문인가? 단어 때문인가?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문장을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한다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임용의 다른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임용 시험을 준비해서 실력이 안 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용학적으로도 물론 이건 숙제를 잘 해야 되지만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 방식에서.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해서 여러분 뜯어 고치게 만들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해석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고 영어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이런 원서를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그걸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물어봐야지.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해석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개인 과외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왜 이 잔소리를 했냐면, 방금 읽었을 때 애니가 다른 거에서 쓰이는 용례가 생각나세요? 그럼 떠올라야 되고, 안 떠올라. 아, 내가 중고등학교 공부 그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아,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벌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났어. 애니가 궁정문에도 쓰이는 게 있는데, 그럼 와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선생님, 애니가 긍정문에 쓰이는 것도 있는데 왜 occur only in negative에만 쓰인다고, only in negative에만 쓰인다고 해요. 그럼 앞에 normal은 있잖아. 그러면 띵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앞에 normal은 있잖아. 그러네요. 통사론하고 문법에서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할 거, 우리가 이제 배우는 rule,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문법에서 심지어 배운 규칙,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을 문법으로 다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와서 묻지도 말아라.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신경 쓰면서 고민할 이유가 아니에요. 학자들도 설명을 못하는 걸 왜 자기가 그걸 그거 하고 싶으면 대학원 가고 저기 박사과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쓰면 돼요. 그럼 교수하는 거야. 그럼 되잖아.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 접근 방식들 이런 걸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니까, 그러면 긍정 극성 항목은 뭐겠어요? 거기서 위에서 그 단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면 임파서트 아닌가? 둘 넷 다섯 줄 내려오면 거기도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normally 또 보이죠? Normally occur only in positive statement이라고 돼 있어. Some 같은 것은 됐습니까? 예. And therefore refer to positive polarity items라고 합니다. 예. Some은 긍정문에만 보통 쓰여요. 근데 some이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어떻게요? 의문문에서도 some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긍정문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권유나 부탁 혹은 긍정의 대답을 expect, 기대할 때 보통 some을 씁니다. 가령 Won't you have some coffe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some을 쓸 수 있는 거죠. 의문문에서도.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그렇다고 예외적인 케이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자세히 다 설명을 하고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16, 17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뒤에 92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19번에 두 줄 올라가면 A list of all the words that are typically 전형적으로 used only 동그라미 in negative statement underline are shown in 19에서 보면 부정문에서만 쓰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긍정문에서는 아예 나타나는 그 아이템이 없고, 그래서 these negative polarity items는 do not have corresponding positive polarity items. 아까 some하고 any처럼 서로 상응하는 극성 항목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없다. 전부 다 부정문에서만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19번의 첫 번째, much. I don't see her mu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much가 부정문에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럼 much에 상응하는 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긍정 극성 항목이 없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at all. 두 번째 문장. She didn't like the play at all. 이렇게 돼 있어요. at all은 부정문에만 쓰이고 상응하는 긍정 극성 항목이 없다고 분명히 바로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보충 프린트 1페이지 보세요. 보충 프린트 1페이지 보면 메뉴에 1번에 negative positive polarity items하고
세 줄 그 밑에 건너뛰어서 박스의 첫 번째 왼쪽에 assertive를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assertive 요거 단정 항목인데 비슷한 말이 PPI예요. 예, 약간의 그 용어 해설이 왜 assertive, non-assertive 이렇게 되냐면 아 올해 같은 경우 문제은행 시간에 가면 좀 제가 아주 자세히 지문을 통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7, 8월에 일단 지금은 요거 PPI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on-assertive는 위에다가 NPI라고 써두세요. NPI, 예. 부정극성 항목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의 오른쪽 컬럼 non-assertive에서 맨 아래 예문으로 가시면 I don't like her much. 여기도 그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거기 much 동그라미. 그럼 상하는 긍정극성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뭐라고요? I like her a great deal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TG가 틀린 거예요. 그 저는 원서에 있는 것들 틀린 거는 제가 다 근거를 다른 원서에서 다 찾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확인을 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뭔데 원서를 고치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보충 프레인트 있는 거는 Students Grammar라고 옛날에 15년, 20년 전쯤에 그때 임용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던 아주 중요한 문법 책이에요. 아직도 물론 봐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게 그 설명이 되게 많이 없고요. 문체 스타일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그 특유의 학자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읽어보면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at all도 찾아볼게요. at all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칼럼에서. 위에서 세 번째. They won't finish at all. 이렇게 돼 있죠? 뭐 있어요? 오른 왼쪽에 somehow에 somehow. 자, 여러분을요 오른쪽에 있는 B 단정 MPI를 딱 써놓고 상응하는 긍정 극성 항목 왼쪽에 있는 걸로 바꾸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못 맞춰요. 거의 못 맞춰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굉장히 제 말을 잘 따라주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외우세요. 근데 왜 모고 때 이걸 시험 문제 내면은 정답률이 40%를 못 넘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문제를 풀면서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4번 계속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거부터 이제 그럼 보겠어요. 아까 some은 오른쪽에 any,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왼쪽에 I was speaking to somebody, 그럼 오른쪽에 anybody. 세 번째, sometimes 뭐 오른쪽에 뭘로 해야 돼요? He doesn't ever요. 이것도 내면 엄청 많이 틀려요. Sometimes 하고 ever도. 그 밑에 He's still at school. Still은 상응하는 MPI는 any, 거기 옆에 any long 거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거 내면. 그 다음에 Her mother's coming to 이렇게 돼 있죠. 끝에 to예요. to. 그러면 오른쪽에 뭘로 바꿨어야 돼요? 부정현을. Her mother's not coming either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립니다. 문제로 내면. 여러분한테 실제로 쓰라고 하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밑에 것도 a great deal much는 아까 다 봤고 그러면 다시 아까 to하고 either를 보면 to, t-o-o 품사가 뭐예요? 이거 문장에서 품사가 뭐냐고. 어제 배웠잖아요. 문장 속에서 어제 배운 거 종합반 최소녀 기억 안 나요? 나? 그거 품사 뭐냐고 문장에 들어오면 이게 여기서 대답을 안 해. 왜? 틀릴 것 같거든. 괜찮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입이라도 뻥긋거리셔야 여러분 보고 아 올해 학생들 수준은 요 정도구나. 그럼 제가 그거에 아니 그 무시하는 게 요 정도구나 이게 좀 그랬어요? 요 정도구나 그러면 그걸 맞춰서 저는 수업에 그래서 어떤 애는요 저는 원래 다 정시에 끝나게 딱 디자인해서 맞춰요. 거의 칼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5분, 10분.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네게이션 할 게 많아서 약간 수업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이 왜 더 길어지고 이러냐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더
이해를 더 시켜서 설명을 하게끔 제가 반복을 하기도 하고 약간은 방법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제가 뭘 물어보면 저하고 항상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신 틀려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아무도 그거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이거 형용사 이랬다라고 아무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네 생각이지 뒤에 애가 기억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얘 품사? 부사예요. 부사. 그럼 이더도요. 아, 당연히 상하는 거 부사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걸 하려고요. 이더는 부사만 있습니까? 그럼 딱딱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더가 대명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대명사 있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더가 대명사로 쓰이는 용례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러면 아 지금 그게 왜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상하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Either side, 이렇게 할 때, side란 명사 앞에 쓸 때, 그럴 때는 이게 either가, 아, 저기, 대명사가 아니라 그 한정사, 한정사. 한정사부터 얘기할게요. 한정사로 쓰이는 건 either side, 이렇게 하면 한정사로 쓰이고, 대명사로 쓰이는 거는 either of them, 그들 중에 either, 됐습니까? 그럴 때는 또 대명사로 쓰이는 거.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사전 보라고, 사전. 내가 이제 사전도 나중에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사전도 아무거나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전 사기 싫다고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보던 거 30년, 40년 전 사전 보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전은 원래 원칙적으로 7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새로 다 바꿔주셔야 돼. 전공자인 여러분들은. 왜? 단어가 새로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것들 있죠? 뜻이 바뀌어지고 그걸 다 반영하니까. 못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사전을 새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케이? 사전도 그리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사전 딱 보면, 여러분 그거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설명 못 한다니까.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 이러면 지금도 다 못 나가요. 그러면, 이더가 다른 품사도 있죠? 대명사도 있고, 뭐 한정사도 있어. 그 외에 있어요. 사전 보세요. 그럼 사전 가서 딱 공부해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그렇게 언급하는 것들은 통설하고 관련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가 꼭 확인해 두실 거. 됐죠? 그러면,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상하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Some, any, somebody, anybody, somehow, at all. 미쳐버립니다. 이러면. 문장으로 외우세요. 문장. 아주 짧은 문장들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Verbs, adjectives, and preposition with a negative meaning. Negative meaning underline. meaning 동그라미. maybe followed by 줄그세요. non-assertive items.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전치사가 그 자체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는 maybe, maybe. 그 말이 뭐예요?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용례를 가져와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maybe followed by non-assertive item이 따라올 확률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확인. He denies I ever told him. 이 문장은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앞에 보세요. 이 문장은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문장은 긍정문입니다. 지금 부정문이라고 했던 사람은 왜? 그가 부인했다, 부정했다라고 했잖아. 동사 자체가 부정이 됐어요. 방금 배웠잖아요. Primary negation, 1차 부정은 He doesn't deny라든가 1차 부정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물은 것은 통사적인 syntactic한 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아까 읽은 거 동사나 형용사나 전치사가 뭘 가지고 있을 때 네거티브한 뭐라고요? 미니. 이건 세멘틱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아주 이제 어려워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어요? 넋놓고 들으시면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다시 He denies I ever told him은 deny라는 동사가 부정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긍정문이겠지만 그러나 denies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동사가 negative meaning, 부정하다, 부인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ever 동그라미 ever를 써야 돼요. 이런 거 내면 다 틀립니다.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는 꼭 나와주기를 엄청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랑 수업 같이 듣고 정리한 여러분들은 이거 다 맞고 아닌 사람들은 다 틀리고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고 수업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바로 밑에 we were unaware underline of any 동그라미. 자, 이건 뭐예요? adjective예요. 근데 unaware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뒤에 any 써야 돼요. I'm against underline 전치사예요.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이때 against는 반대하다. I'm against going out anywhere tonight. 난 오늘 밤에 어디든 가는 건 난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문장하고 같이 봐야지. against만 쓰면 무조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을 보고 뜻을 해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against 썼기 때문에 뒤에 anywhere입니다. 그럼 참고 이때 찬성하다라는 뜻의 전치사는 뭘까요? 반대의 전치사. 이 경우에 against의 반대사. for. 예, 써두세요. for. for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주요 다 원서에서 발췌했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밑에 note를 봅니다. only 동그라미 is to some extent a negative. only가 어떤 면에서는 부정으로 쓰일 수 있어요. only 자체가 부정이 아닌데 어떻게? when it focuses on a subject noun phrase. 예, 그러면 주어 명사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the letter is followed by non-assertive items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only two of us 이거 해석하면 우리 둘 중 겨우 둘만 우리말 써보세요. 겨우 둘만 우리 둘 중 겨우 둘만 had any 동그라미 experience in selling. 뉘앙스가 어때요?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중에 겨우 둘만 그러면 이 경우는 only가 써있기 때문에 뒤에 any를 써야 돼요. 이때 거기다 some 썼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다고. 나오면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 정도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2번. The negative force of two. 자, two, T-O-O가 부정의 힘이 있다라는 것.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부정의 힘이 있다라는 게. It's shown in the use of a non-assertive forms. 자, she's too old to.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to 쓰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그치, 없다. 이거니까. 그래서 to가, 아, negative force가 있는 to라는 거. 아까 역시라는 그 쓰인 to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she's too old to 이렇게 되니까 to underline 들고 any 동그라미 이렇게 써야 된다. 비교 그 다음에 가로 she's old enough를 쓰면 enough to do some이에요. enough underline some 동그라미 됐습니까? 예, 이제 알겠죠? 이제 공부해서 숙지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이제 조금 그 밑에 이제 좀 스피디하게 나와가 볼게요. 3번. Non-assertive items appear in other contexts. 자, 부정문 외에도 비단정 항목, 즉 MPI, 부정 극성 항목이 쓰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문문, 거기 이제 다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의문문, 조건문, 뒷페이지 넘기면 비교급 구문, 그 다음에 조건의 제한 관계 대명사절 마지막 로마 숫자 4번까지 그렇게 다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두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요거 모고에다가 이거 시험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또 엄청 틀려. 까먹거나 아니면 안 보고 넘어가서. 알겠습니까? 예, 그건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 여기에도 그런 게 쓰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 2페이지에 Negative and Positive Clauses 부정문과 긍정문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허드스톤에서 뺀 거예요. 아까 거는 Students Grammar 이거는 허드스톤. 앞으로 출처를 다 그렇게 다 자세히 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무슨 책에 갔든 간에 제가 드린 보충 프린트 있는 거 다 정리를 해두세요. 특히 근데 요즘은 허드스톤에 있는 것들은 얘기를 좀 잘 해드리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수들이 요즘 그 책에 꽂혀있어. 오케이? 1번, addition of not even. not even은 무슨 뜻이에요? 전혀 무엇이 아니다. 뭐뭐조차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여요? 1번, 예문으로 가서, positive clause에, I've read your book. not even the introduction. 안 돼요. 앞에가 긍정문에 있을 때는, not even을 붙여서 문장을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음 밑에 하면, I haven't read your book. not even the introduction.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뭐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 그 다음, 곧 바로 2번. The connective as unto so and neither or nor.
연결사요. 연결사 so나 need나 no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예문으로 바로 갑니다. 두줄 건너뛰어서. 긍정문. I'm writing a book and so help my student.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이때 so 쓰면은 뒤에 help my student 주어하고 동사 도치되는 거 기출에도 이미 나왔던 것들 됐습니까? 예, 그 바로 밑에 부정문에는 그럼 뭐 있어요? Neither have my student 당연히 도치돼 있어야 되고 익혀두세요 이런 예문은 그 다음 세 번째 confirmative tags라고 했어요 이 학자는 확증적인 tag ques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는 허드스톤 학자는 그걸 썼는데 그거 위에다 이거 쓰세요 reversed tag을 얘기하는 거예요 reversed tag question 왜 확증적이에요? 탁 퀘스천은요. 여기 보세요. 탁 퀘스천은 끝에를 여러분 인터네이션을 올려서 하면 이거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태그를 붙였지만 끝을 내리면 뭐예요? 내 말에 동의를 구하는 거. 즉 확증적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대 극성으로 가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똑같아요. 아까 봤던 거 세 줄 건너뛰어서 그 예문. Positive close, negative ta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They have read my book, haven't they? 밑에는 부정, 긍정. 됐습니까? 예, 예문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거기까지 봐두시고 TG로 또 다시 잠깐 가겠습니다. 93페이지 하고 94페이지까지만 잠깐 보고 쉬겠습니다. 93페이지 맨 위에 exercise 5.1 이렇게 돼 있죠? 예, exercise는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되고요. 이 책 맨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수준의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단, 여러분은 꼭 해보셔야 돼요. 아주 연습하기에 좋은 exercise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예. exercise 밑에 secondary verb negation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까지 보고요. 여기. 자, 다시 우리가 지금 TG에서 이제 어디 하고 있어요? negation인데. 동사를 부정하는 거다. 근데 1차 부정이라는 거 아까 봤던 것처럼 동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제 secondary negation이니까 2차 부정이라는 건 동사가 아닌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secondary verb negation refers to use of the negative element not 이용합니다. To negate close. To negate close. Underline. 절을 부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절이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부분에 infinitive, bare infinitive 부정사나 bare infinitive는 원형 부정사를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아까 챕터 2 같은 거 읽어보시고 사전 다 찾아보면 이렇게 원형 부정사라든가 뭐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 past participle form, 과거 분사,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2차 부정은 아까 1차 부정처럼 동사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to 부정사 구, 즉, to 부정사 절을 부정하는 걸 2차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밑에 close that takes secondary negation인데, 첫 번째 줄에 secondary verb negation is most commonly applied to 어디다 줄그세요 commonly applied 어디에 적용돼요 subordinate clauses 줄그세요 종속절에 적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번 she promised him to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차 부정한 건 오른쪽 예문에 she promised him not to come to 부정사절에 부정이 붙어 있죠 이걸 secondary neg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Promised. 본동사는 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She promised him not to come은 긍정, 앞에 보세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아, 안 되겠어. 긍정문 손들어요. 부정문 손들어요. 오케이. 긍정문이에요. 아, 창피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 지금. Promise가 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사적으로 이 문장은 긍정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더 자세히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서서히 표정들이 아까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더니 점점 아이씨 막 이러면서 지금 슬슬 이제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TJ는 negation은요.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거 세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negation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상태를 보아하니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도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잘 이해를 안 되면 그걸 이해를 하고 보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혹시 시간 약속이 있어서 급하신 분은 밑에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저기 데스크에 얘기해서 오늘 강의 뒷부분 저 시간 때문에 이렇게 가니까 좀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낫죠. 가끔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면 제가 좀 시간을 더 갖고 설명하는 거 괜찮을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억지로. 근데 매번 이렇지 않아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자, 21번 볼게요. 21번. Affirmative 왼쪽에. It is important to be seen by someone. 자, someone 동그라미. 긍정문이니까. 그러면, It's important not to be seen by anyone. 자, bracket 합니다. 가로. not부터 anyone까지 가로. 그러면, not의 부정력, 즉, 작용 범위라는 거예요. not이 부정을 하는 그 범위, 영역이 어디까지냐? 뒤에 anyone까지예요. 앞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라고요.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다시 배우는데 not의 스코프, 작용력 범위라는 거는 보통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통 왼쪽으로는 안 갑니다. 제가 보통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의 작용력 범위가 뒤로 가니까 뒤에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Anyone을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까 배운 거 MPI, PP하고 결합돼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B번에 중요한 She recommended that we buy 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She recommended that we not buy it. 이거는 왜 we 다음에 not 다음에 buy라고 원형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recommend 제안, 주장, 명령,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이면 대절 안에 we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돼서 보통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넘기세요. 94페이지 negative raising 부정 인상 상승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A I imagine that he won't imagine underline 뒤에 won't 동그라미 want to come. 그러면 이게 imagine 있고 want의 이 not이 있잖아요. 이 not을 어디로 가져가요? 밑에 문장에 don'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I don't imagine that he will want to come. 질문. A번 문장과 B번 문장, 이두 문장은 뜻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negative raising이라고 하는 것은, raising은 선형 문장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수용도 상에서 아래서 나중에 통설을 배우면 알지만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즉, negative, 부정, not이 어디에서? 대절, 즉, 종속절, 하위절에서 상위절 동사 imagine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negative rais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negative raising을 했을 때 뜻이 같은 동사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동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negative raising에다가 이렇게도 써두세요. 그 옆에 타이틀을 Transferred negation이라고도 다른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Transferred, 전이된 부정. 즉, 전이된 부정이니까 뭐예요? not의 위치가 다른 데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Transferred negation. 오케이? 네. 그러면, 요런 거에 속하는 것들이 24번 데이터 바로 윗단락에 위에서 두줄 내려오면 Main verb express on 다음에 opinion 있죠? 견해를 나타낸 동사도 그 안에 think, believe, anticipate 다한 번씩 봐두시고 거기서 두줄 내려와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appearance를 나타내는 단어 appear, italic으로 보입니까? 예, 요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seem도 마찬가지. 그래서 24번 예문에 It appears that we won't win after a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나 25번. 아니, 24번에 B. It doesn't appear that we will win after all. 됐습니까?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예. 밑에 likely도 seem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25번 밑에 단락에 두줄 내려와서 the same meaning 다음에 there appears to be a preference for the former, especially with the verbs such as think 같은 동사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문을 설명할게요. 그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italic 예문. I don't think he's going.
됐습니까? 이거 하고 rather than 뭐보다는 I think he's not going 보다는 네이티브는 I don't think라고 쓴다. 무슨 얘기? 이 두 문장은 뜻이 똑같아요. 근데 think 동사를 썼을 때 네이티브는요. 뒤에 지금처럼 I think 나, 그러니까 he's not going. 그가 가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 우리말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은 이게 더 자연스러워. 난 그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얘기해요. 난 생각하지 않아. 그가 갈 거라고. 우리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거꾸로예요.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아. He's going. 이렇게 요.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쓰니까 제가 미국 가서 대화를 할 때 네이티브 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무리 내가 어릴 때 저는 10살 때부터 영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태어난 사람 치고는 아버지 덕택 아버님이 되게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집에서 그냥 영어를 이렇게 하여튼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완벽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도 우리말 영어를 봤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 I think 그 다음에 뒤에 이제 And he's not going 하고 말하면서 아이씨 막 이래요 속으로 I don't think라고 했어야 되는데 알기는 아니까 근데 이거 습관 바뀌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네이티브는 그거를 선호하고 그 다음 26번에 뭐 We forget that she doesn't like him. 이거 하고 negative raising 시켜서 We didn't forget that she likes him.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 해석해봐요. 우리는 잊었어요. We forgot that she doesn't like him. 그녀가 그를 싫어한다. 그녀가 그를 싫어해요. 밑에 거는 We didn't forget.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That she likes him. 밑에 거는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요? 틀려요? 했을 때 물론 자기가 언뜻 뭐예요? 모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Negative raising, transferred negation을 하더라도 뜻이 같아지는 거 아닌 거. 그건 뭐 어려워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고 봐두시고 아 이건 해석을 똑바로 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 작년보다 벌써 지금 앞에 부분만 벌써 10분, 12분 정도를 더 수업을 했어요. 지금. 근데 일단 해보자고요. 오늘 이거 잘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예. 한 12분 정도 쉬고 할게요. 알겠어요? 예.